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2,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맞아요. 크게 좀 말해주시고, 네. 네. 사람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와요? 이성인가요? 아니면은 이성도 그렇고, 동성인가요? 동성도 그렇고, 다. 아, 그래요? 다 복잡하게 들어와. 한 가지 가지고, 언니한테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들어오고, 왜 이렇게 구설에 휘말려 있는 것도 그렇게 들어오고, 뭔지는 모르게 조금 더 심하면, 뭐, 간제나, 그런 거에 엮일 일이 분명히 있고, 2, 3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아, 날까지, 응? 그렇게 엮여 있을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시고, 얼추 전에는 많이 언니가, 정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시끄럽다, 지금 그래. 뭔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 왜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복잡해요? 그냥 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다 해결했어요, 제가. 뭐?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해결은 다 됐어요. 2년 전에 해결 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발생한 일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저는 제가 일하고 싶은 일을 잘할수 있을지, 자꾸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거를. 근데, 언니가 뚜렷하게 일의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언니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서 다니다가 지금, 저기 다니다가 원래 그 지금, 일이 그래요. 그 제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에요. 나는 모르잖아. 그쵸? 내가 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뭘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는 일인지, 그렇게끔 들어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 수전에 왜? 꽉 막혀 있다. 작년부터 그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꼬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말을 하자면 일거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전보는 게 맞나요? 틀리는데요? 틀려요? 진드간이 그니까요.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거잖아. 일이 잡히신 거잖아. 근데 아직 내가 미래점을 안 봤잖아. 그치? 근데 언니가 지금 나한테 점 하나같이 맞는다는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 말해봐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 얘기한 게. 그몇 마디 한게 내가 다 틀렸네. 다 그치? 틀린 건 아니고 2, 3년 전부터 꼬였다라고 얘기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이후에 본 주변에 일거리가 없다. 또 지금 현재 뭐 없다고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럼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풀리셨어? 뭐 무난하게 잘된것 같긴 해요. 근데 일이 2, 3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는 맞긴 맞아요. 그전부터 뭐잘안 풀렸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그 거예요. 뒤로는 아직까지 풀지는 않았죠. 그쵸? 그뒤 어떤 거 그러면? 일거리 같은 거 얘기하나요? 일거리? 그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는데 그일 자체가 이제 제가 오래 할수 있을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언니 성격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격이 되게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게 맞아. 그 스타일이 딱그 스타일인 아, 건 맞아요. 근데 남 밑에 가서 내가 얌전히, 얌전히 일을 할수 있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그 아니, 사람한테 얼마든지, 왜? 말을 해보세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난 밑에서 일해 본 적도 있고, 또, 그러면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서 언니가
남들 못지않게 몇 년을 꾸준히 거기에서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네네.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으면서 한 곳에서 오래 버티셨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어릴 적에. 네. 어릴 적에? 네. 어릴 적엔 어느 누구나 다 하지, 그렇게. 근데 그치? 나이 들고는 사실 그렇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치. 나도 언니 어릴 적에는 그렇게 다 해. 해. 네. 난 밑에 가서 네.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 다 하거든. 그치. 근데 어른이 되니까 베리꼬에서 네.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치? 사실은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제가 운동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거기에서 오래 일을 하실 수 있어? 아니요. 올해보다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밀리지만 저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구설이 많이 껴요? 저요? 아직 일을 시작 안 했는데 시작한 적이 언니가 없어. 언니가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면 네. 왜 이렇게 언니한테 구설이 끼냐? 저요? 언니가 네. 거기 가서 일을 하셔도 네네. 사람들 옆에서 나는 모르게 구설이라는 게 많이 끼게끔 보이고 그리고 쌤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게끔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네네. 일을 하셔도 무난하게 하게끔 들어와요. 아, 무난하게 해요? 네, 무난하게 하게끔 들어와요. 네네. 그리고 한 곳에서 네네. 6개월, 1년 그렇게 하고선 다른 데로 또 옮기는 건가요? 보통 일이 그렇죠. 뭐 그렇죠. 새 지금 가서 일을 하시는 데에서 하시고 한 1년 버티고 언니가 진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1년, 2년만 잘 고비를 넘기고 나면 네네.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일이 뚜렷하게 있다고 그러시고 2년만 고생하세요. 2년이요? 2년만 고생하세요. 네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상이나 남은 동성이나 언니를? 네네. 오,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니를? 주변에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편하게 대할지 응? 편하게 대하는지 편하게 대하는지? 아니, 제가 못 느껴가지고 응. 좀 궁금해가지고 자자 예. 누가? 아, 그 주변에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누군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친구, 일반 친구인데 그 애인? 애인은 아니겠죠? 친구겠죠? 근데 뭐 동성도 있고 뭐 이성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편하게 대하는 친구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편하게 대해요. 그렇겠죠? 편하게 대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니는 부지런한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를 이렇게 느껴보면 나한테는 되게 느리게끔 들어오고 되게 게으르게끔 들어와. 맞아요. 게을러요. 게으르게끔 들어와. 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게으름 사람 앞에서 네네. 언니가 내가 내 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쭤봤죠, 나한테. 네. 언니 몸은 언니가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사실이야, 그치? 그럼요. 그치. 네. 근데 올 수전에 언니가 크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야. 네네. 어? 언니가 뭐 병원에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걸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빨리빨리 서둘러서 챙겨 먹을 건 챙겨 먹고 움직일 부분은 움직여서 네네. 언니 몸을 조금 단련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쵸? 네네네. 내가 점을 너무 못 봐서 솔직히 권이 점을 보고 싶지가 않아. 그치? 마땅히 베리꼬이거든. 아, 네. 베리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치? 네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 부담하시는 분이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따로 할 말이 없잖아요. 네네.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요? 잘 좀 그럼 맞춰, 그거 하세요. 잘 좀 맞춰보세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또 따고 또 따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게, 나 좀 젖도 못 보네. 아, 젖까지는 아니고 그냥 응.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면 되시니까. 응.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산천 다니면서 연금 따야 되겠네. 얼마 정도 하셨어요, 여기서? 언니가 내가 몇 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내가 언니한테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네네. 재밌으면 그거 많이 하세요. 저랑 잘 맞는 일인가요? 많이 맞으니까 많이 하세요. 아.